SK하이닉스 오혜순 부사장은 지난 연말 인사에서 회사 최초의 여성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SK하이닉스 연구위원은 뛰어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전문 임원이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시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통합 모델의 한 축인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폭발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PSP가 독점적 기술을 바탕으로 TSMC의 납품을 성공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 월드에 따르면 HPSP는 28일 2.3% 하락한 46,650만 원에 마감했다. 이로써 HPSP는 YTD로 8.75% 올랐다. 지난 19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보험 비교 플랫폼을 통해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건수는 천여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SK바이오팜이 작년 4분기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 엑스코프리 매출은 다소 아쉬웠지만 용역 매출 증가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은 올해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